중부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오고 있었지만 나는 가야만 했다. 평일에 휴가를 써야 했지만 나는 가야만 했다. 후회는 없다. 던전에 물이 많은 것 같았지만 나는 가야만 했다. 오늘의 목적지는 진천군 진천읍 산청리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보제 이상설 선생의 생가다. 이상설 선생의 생가는 부엌 하나에 방 하나뿐인 기와장 하나 없는 작은 초가집이다. 집의 규모나 어린 시절 남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던 것을 생각해보면 결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는 잘했다. 생가 맞은편에는 병자호란 때 의병을 모았던 이경선의 충신문이 세워져 있다. 생가 옆에는 이상설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숙렬사가 있다. 1972년 진천읍 교성리에 건립되었다가 97년 산청리 산증마을로 이전하였으며 생가도 이때 복원되었다. 유물전 시간 직원은 나보고 어디서 왔냐고 질문했고 나는 집에서 왔다고 답변했다. 마스크가 없어서 입장은 하지 않았다. 이상설 선생은 1907년 고종의 밀지를 받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휘정과 함께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여 전세계에 알리려 했으나 일본의 로비와 열강의 외면으로 참석을 거부당했다. 이후로도 성명회, 권어패를 조직하고 계몽운동을 전개해왔다. 헤이그로 파견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특사는 만국평화회의 의장인 러시아의 넬리도프 백작과 네덜란드의 외무대신 후운데스를 방문해 도움을 청했으나 각국은 외면할 뿐이었다. 한국의 주권이 없으므로 외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빼앗긴 주권의 부당함을 알리려는데 주권이 있어야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적의 논리였다.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을 인용하자면 미국은 21년도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인지해왔으나 해외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 UK에
미군을 파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어게인 에치슨 선언. 잘했다.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했다. 유럽 역시 우크라이나의 간접적 지원과 언론 플레이를 할 뿐 지원에 소극적이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라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세는 냉혹하다. 강자는 약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115년 전, 헤이그에서 새 열사의 외침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듯이 사당 너머에는 비밀스러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상설 선생 기념관이다. 그래도 후손들이 어려웠던 시절과 훌륭한 인물들의 뜻을 기리는 거 보니 구원말과 비교하는 사정이 나은 것 같긴 하다만 촬영을 마치니 갑자기 비가 그친다. 귀갓길 사정이 나은 것 같긴 하다만 어쨌든 오늘도 날씨가 달팽이였다. 잘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도 결국 그치고 마침내 해가 뜬다. 기다렸다는 듯 울기 시작하는 매미들. 마치 일제감정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굳은 날들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하려는 한국인들과 같이. 동지들은 합세하여 조국 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조국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니 어찌 고운인들 조국에 돌아갈 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은 모두 불태우고 그 재도 바다에 날린 후 제사도 지내지 말라.